시민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법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개념이 가야 되는 방향은 정확하게 알고 있죠. 지금 이제 자료 토론문 자료를 미리 받고 10번, 20번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그 주어를 못 찾았어요. 그 주어가 뭐냐면 누가 할 것인가가 없더라 이거죠. 다 만드는데 그러면 실행은 누가 할 것인가? 거기에서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부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그 관련 부처들이 하시나요? 이거는 물에 관련된 것은 국민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에게 어떤 것을 해달라고 얘기하거나 어떻게 갑시다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단어는 하나도 없고 단어 하나가 있는데 거버넌스가 있더라고요. 저도 거버넌스 많이 참여하는데 참 사진 찍고 끝나는 게 너무 많죠. 환경은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머리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손과 발로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 물에 관한 것들의 철학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철학이 과연 무엇일까? 이거는 행동이거든요. 실천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물 관리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액션, 시민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합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빠진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요. 사실 국토부 환경부가 물 이원화 정책에서 20여 년간 계속 단일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우리 주승용 의원님께서 너무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작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많고요. 사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1년 정도 지나면서 잘 되겠지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보여지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환경부의 장점은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친화력이 가장 큰 부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관련된 것들을 물순환이라는 하나의 그걸 보지 말고 지구라는 하나의 전체를 보고 그 중에 물이라는 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보면은 답은 쉽게 나올 것 같아요. 과거보다 온도가 많이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 아니면 10년이 더 뜨거워질 걸로 분명히 예측이 됩니다. 그거는 비전문가인 제가 추측해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우리는 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일부 요인이 있지만 또 일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중요 요인 중에 하나는 물순환이 왜곡돼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례로 지금 표에 보면은 1960년대 초반과 현재의 어떤 물 흐름을 보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1960년대쯤이면 우리가 태어날 때쯤이죠. 그때쯤 되면은 물에 비가 똑같이 내리면 표면 유출, 하천으로 빠져나가는 게 1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스며들거나 아니면 이제 증발산이라든지 해가지고 상당 부분은 토지에 남아 있었죠 물이. 근데 도시화가 급격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현재는 약 50% 이상이 급속하게 빠져나가고 있고 모든 재난의 방제로 해서 직감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거를 빨리 배출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물을 빼버리니까 하천에 물이 빨리 빠져가고 토지에 물이 없으니 그 물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기후변화에 온도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실험을 해서 물이 있는 후라이팬과 물이 없는 후라이팬 두 가지 놓고 똑같은 에너지를 가열했을 때 어느 게 빨리 뜨거워집니까? 가장 기본적인 상식으로 물이 없는 게 빨리 뜨거워지거나 추워지겠죠. 지금 지구가 바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1960년대와 2015년대의 비유 데이터만 봐도 그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물순환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물을 순환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환경부로 가자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수십 년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단일화시켜서 물을 어떤 효율적으로 해서 국민과 친화적인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액션 플랜에서 국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실행의 주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아무리 좋은 액션 플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결과물은 뻔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일단 국민과 함께 하려고 그러면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에게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10년 단위로 끊잖아요. 그러면 2030년도에
우리가 물 1인당 소비량이 현재 282리터인데 독일은 150리터라네요. 1인당. 그러면 우리가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얘기한 게 2030년까지 우리 200리터까지 줄입시다. 이렇게 어떤 목표진을 제시하고 그 단계 플랜을 하고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 세부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제일 쉽죠. 새로 짓는 건축물들의 물 소비량이 가장 물을 많이 쓰는 곳이 화장실이니 그 화장실의 변기에 나오는 게 현재 한 12리터 정도 물을 쓰는데 6리터, 5리터 이 정도의 절수형 화장실로 이미 법도 내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강제화시키고 그걸 줄이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관공서에 물 많이 쓰고 있잖아요. 화장실부터 줄이는데 관공서에 있는 물 교체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과 같이 우리가 현재 물을 얼마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줄이는데 2030년까지 200리터를 줄이는데 그럼 2025년도에는 얼만큼 우리가 줄입시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캠페인과 그 다음에 주민의 동료를 통해서 같이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물에 관련된 게 여기 정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구체적인 액션 플랜 아까 한명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지전을 국민이 같이 하는 활동을 통해서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첨예하게 비롯되는 것들이 뭐 4대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거는 아무리 좋은 어떤 방향이라도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 되게 심할 겁니다. 그러면 심한 걸 심한 대로 가도 우리 국민이 전체가 합격적으로 한목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우리가 하는데 이거는 어떤 철학의 개념이면서 물 문화를 바꾸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물 문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호소하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아까 그 지난번에 자료 중에서 발제 두 번째 발제 자료에 보면 사실 인문학적 개념으로 물 문화를 접근하자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라든지 아니면 법이라든지 너무 딱딱한 것으로 국민에게 접근하면 상당히 좀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데 문화를 바꾸는 것들을 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 문화를 바꾸는 것의 첫 번째는 교과서를 바꾸는 겁니다. 빗물은 다 자원 나쁘다고 산성비라고 그러고 그냥 안 좋은 쪽으로 다 얘기하면서 물을 바꾸자는 얘기는 논센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빗물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것들을 좋은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이게 좋은 쪽으로 바꾸자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빗물은 매년 산성되면서 우리 수재의 어떤 원인이고 모든 게 나쁘다고만 얘기하고 어떻게 물을 모으자고 하죠? 빨리 버리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목적으로 모아서 기후변화도 대응하고 물은 자원이라는 것들을 철학을 국민들에게 계속 알려주면서 그것들을 받면서 우리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좋은 것들 있잖아요. 사실 환경부가 혼자 못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국민에게 같이 이야기하고 합의점 지금까지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같이 하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